자, 이번 영상에서 하려는 거는 HTML을 그게 어떻게 만드는 건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뭐할때 쓰는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가 많이 봤던 뭐 새로운 그 창을 열어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볼게요. 다른 웹사이트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해볼까요? 네이버.com 가봅시다. 그래서 가보면 여기서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제 덮어씌워서 만든 웨일 브라우저, 네이버에서 만든 걸 쓰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페이지 소스 코드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크롬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소스 코드 보기, 소스 보기가 있는데 컨트롤 U 이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 보면 이 네이버에 이 사이트를 그 보여주는 HTML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HTML이 있고 여기에 보면 느낌표 DOC 타입 HTML 이렇게 되어 있고 요 태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태그라고 해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오는 것들을 태그라고 하고 이 HTML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 브라우저, 그러니까 서버에서 이 문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문서를 가져오면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써 있는 문서를 가져오면 이게 뭐 로고는 어디에 붙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뭐 JPG 파일도 있을걸요? 네, JPG 파일이 있으면 이거를 뭐 크기는 얼마로 보여줘야 되고 높이는 얼만큼으로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의를 해놓은 이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홍콩 상장 좌절 갈피는 암호화 화폐 책으로 뭐 이런 게 있는데 요 내용이 여기에도 있겠죠. 이렇게 이거를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면 왜안 나오지? 아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라서 안 나오나 봐요. 뭐 최민수 보복운전 기소 뭐 여기 검색해 볼까요? 최민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트를 설명해 주는 여기 최민수가 있어서 나온 거구나. 최민수 스물 요거도 있으려나? 스물 네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서를 서버에서 받으면은 그웹 브라우저는 이거를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웹 브라우저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웹 브라우저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예쁘게 만들 줄 알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아까 그 기술 사용을 하면서 잠깐 배우긴 했었죠.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여기 가보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서 작업하던 그 GitHub의 Impron HTML Practice Underbar 2019 요게 있고 요게 abc.html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보면 아까 만든 문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윈도우 키랑 왼쪽 화면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서브라인 텍스트에서 열어볼 겁니다. 서브라인 텍스트 서브라임 텍스트에서 이걸 열 거고요. 여기 보니까 딴거다 필요 없는 거 닫고 아니요. 자, 리드미.md 요게 이거죠. 그다음에 abc.html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말이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파일명을 좀 바꿔 볼게요. 인덱스 이름 바꾸기. 인덱스.html 이렇게 하면 이제 첫 화면이다라는 의미를 좀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도. 그래서 요거를 파일 이름을 바꿨고요. 이걸 여기서 열 겁니다. 여기에서 Hello World, It's a Beautiful Day, 뭐 H2 GitHub 연습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HTML에 대한 강좌도 굉장히 인프런에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인프런의 좋은 강좌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HTML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HTML도 여기 또 생활 코딩 이분이 하신 것도 굉장히 이제 무료고 또 이분은 되게 뭐 검증된 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해보면 HTML이 이런 게 있구나. 굉장히 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기서 기초에 해당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귀찮다. 그럼 저랑 지금 같이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강좌를 이미 들어서 나는 HTML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들을 필요가 없다. 왜냐면 제가 굉장히 저수준의 것만 보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볼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스킵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H1, H2, 헤드가 이거는 헤드라는 건데, 뭐두 번째 크기의 제목. 여기 저장을 하고, 여기서 리프레쉬를 해봅니다. 네. 당연히 안 되겠죠. abc. 인덱 abc.html 어리가 없었으니까 인덱스 두 번째 크기의 제목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h3 하면 세 번째 크기의 제목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P는 paragraph란 뜻이에요. It's a beautiful day.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기사를 아무거나 제가 그냥 아무 기사나 첫 번째 있는 거를 뉴스에 가서, 뉴스에 가서, 여기 사니까 좀 어렵네요. 다음에 가서, 다음 뉴스에 가서, 첫 번째 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냥 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자, 전체 화면을 해서 요거를 긁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긁어오고, 여기까지 긁어봅시다. 예. 쓰신 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떤 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줄 바꿈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실제 화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index.html에서 F5를 눌러봅니다. 자, 한 줄로 나왔죠? 자, 한 줄로 나왔습니다. paragraph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다 하나로 다 이렇게 붙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b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이런 데다가 붙여주면, 줄 바꾸라는 뜻이고, 줄이 바뀌어진 상태로, 될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굉장히 못생긴 문서가 됐는데, 여기서 F5를 누르면, 네, 줄바꿈이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죠? 두 줄씩 하려면 BR을 두번 하면 될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HTML의 기본 양식을 안 지킨 문서예요. 그래서, 인덱스 파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HTML에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여기 이 사이트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인데 뭐 HTML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강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올게요. 자, 이게 HTML의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맨 처음에 느낌표, 그다음에 doc type, document type 하고 HTML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HTML, 그, 태그로 시작해서, 요런 거, 꺽쇠 가라고 요거 써있는 걸 태그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body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할게요. 이거 다 지우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거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탭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거를 여기서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헤드도 있어야 돼요. 헤드. 바디가 있고, 헤드가 있습니다. 바디가 있고, 헤드가 있어요. 헤드. 헤드에다가 뭘쓸 거냐면, 꺽쇠하고, 타이틀. 자. 타이틀 요런 게 있죠. HTML 베이직. HTML 요거 딱 보면은 HTML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있죠.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해서 만들면 돼요. 타이틀하고
뭐라고 할까요? 나의 첫 번째 HTML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이거는 구매를 할 거냐는 건데, 구매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index.html이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타이틀을 써주는 순간, 이게 바뀔 겁니다. index.html이 아니라, index.html이 아니라, 이걸 하는 순간, 나의 첫 번째, HTML이라고 이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거 그대로 뭐 따라가 보자고요. My first heading, my first paragraph, my first heading, my first paragraph 이런 게 있고,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A하고 href 하면 레퍼런스 하면은 요 주소로 날라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is is a link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F4를 눌러보면 this is a link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다른 사이트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로 날아가는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기에서 인프런 여기에서 페이지 A란 A 페이지라는 걸 만들 거예요. 새로 만들기 HTML 아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면 되죠. 여기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새로 New 파일 하고 이거를 저장할 때 인프런 여기다가 페이지 A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어바웃 미라 어 페이지 A라고 할어 페이지 A라고 할게요. About me라고 할까요? About me. About me.html이라고 만들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About me.html이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About me.html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About me.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4를 누르면 About me라는 게 생겼고, 이걸 누르면 아무것도 없죠. 그 대신 About me로 가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About me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해오고, 그대로 카피를 해보고, 그다음에 About me. 라고 하면 요게 about me가 about me.html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겠죠. 그 다음에 my first heading이 아니라 여기도 about me. 그 다음에 여기는 안녕하세요. 이성용입니다. 라고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성용, 서울에 사는 이성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뀌었죠. F4를 눌렀습니다. 서울 사람 이성용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처음 화면으로 가기, 첫 화면으로 가기 이렇게 하고 이거를 about me.html이 아니라 index.html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죠. 그러면 테스트 해보면 첫 화면으로 가기가 되어 있고 이걸 누르면 my first heading이 되고 my first paragraph는 요 html 소스 코드가 되고 그 다음에 about me를 누르면 서울 사람 이성용입니다. about me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미지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미지 여기서 제가 이게 무료 강좌니까 free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 공짜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가서 안무 사진이나 하나 받을게요. 이거를 받으면 어떨까요? 여기서 보면 이 주소를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네, 잘 붙네요. 자, 이거를 첫 번째 여기에서 첫 화면으로 가기 여기에서 img 아 이래 여기다가 하지 말고
img, src, 소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고, 닫습니다. 닫으면, 여기서 F5를 눌러보면, 자, 이거를, 이 주소를 여기서 브라우저에서 쳐보면은, 이렇게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F4를 누르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림이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림이 너무 크게 나와서 크기를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넓이를 위드를 몇 픽셀로 할까요? 500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줄 바꿈이 안 되니까 BR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줄 바꿈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BR이 아니라 HR 그러면 이제 호리전탈 라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이 가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bout Me를 누르면 여기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다른 그림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마음에 드는 그림이 뭐가 있나 본 다음에 무섭네 이 그림은. 네, 뭐이 그림이 나는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지 주소 복사하고 여기 About Me에 가서 img src는 다운표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꺽쇠를 닫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About Me를 리프레시를 해보면 너무 큰 그림이 나오는 걸볼수 있고, 아, 너무 크다. 그러면, width를 뭐 500픽셀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리프레시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500픽셀로 되는 그림으로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화면으로 가면 이런 그림이 있고, About Me로 가면 이런 그림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HTML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봤고요. 다음에는 뭐 조금 더 HTML을 조금 더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CSS로 넘어가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타일을 다음에 얘기하고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CSS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